네, 천만 개비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공하고 있는 예비 불개미 한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오늘 내 매매가 참 완벽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쉽게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내 계좌를 보면서 내 계좌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호규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매수와 매도부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준비하고 단단히 오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1교시 호규쌤 만나러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당일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좋아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목요일 1교시는 완벽한 매매를 위해서 호규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네. 일주일 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퍼펙트 스윙의 송호규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격하게 이제 가을 같은데 또 겨울 같기도 하고. 초겨울 네, 같아요, 오늘. 초겨울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점차 가을하고 봄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서 좀 줄어드는 듯한 생각이 좀 들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가 그래도 많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이 충분히 있었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티면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나름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우리 내일 시장도 분명히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요즘에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잘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종목분들, 그러니까 대형주가 많이 있는 이런 코스피 지수가 좀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무래도 저는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제가 앞전에 뭐 단기 매매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다시 스윙 종목군들 그리고 스윙주는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매매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과목, 퍼펙트한 매매를 하려면 과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저랑 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이제 호규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도 진짜 시장이 오늘처럼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FMC 결과가 어제 우리가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결과 내용이 아무래도 매파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면서 네. 오늘 그래도 꾸준하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개파락은 했지만 메꿔주는 모습들을 잘 보이고 있어갖고 내일 또한 여러분들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네. 다음 주에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발표가 이제 11월 15일까지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대형 종목군들 그리고 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이렇게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아마 조금씩은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갖고 잘 버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요거 지나면은 이제 다다음 주거든요. 네. 다다음 주부터는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겁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장에 대한 정말요? 내용이. 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11월 15일 기점으로 이제 네.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지껏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놓은 상황에 그래도 매도하는 이런 매도세가 아마 15일 기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다면 11월 15일 전까지는 이제 3분기 실적에 더불어서 실적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또 스윙 종목 대형주 위주로 수업을 좀 네네네. 들어봤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만에 출석을 하고 네. 금요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시청자 수강생 분들도 뭐 금요일만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그쵸? 거고 네. 지난주 수업을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아, 준비하셨군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게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아무래도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유진 학생에 대한 느낌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느낌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 네, 그렇기 정말요? 때문에 아마 요 내용을 네. 제가 핵심적으로 준비했었던 내용을 잘 듣게 된다면은 이해도가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어려움 겪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스윙 종목 잘 선별해내셔가지고 수익 실현까지도 하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잘 정리를 해오셨다고 네, 하니까 잘 정리했어요.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호교쌤의 수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대신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수업 들어볼까요? 네,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일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정리를 해왔었던 네. 내용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몇 종목을 더 추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냥 말로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아마 유진 학생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세 가지였거든요, 사실상. 근데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보이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저점을 높인다거든요, 1번이. 네. 저점을 높인다라는 뜻은 혹시 저점을 높인다. 이런 느낌은 알고 있어요. 알죠, 저점을 알죠. 높인다. 네. 그러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저점을 높이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저점을 낮추는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하지 마시고요. 저점을 높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였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딱 이렇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단기 저항대 찾기. 이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단기 저항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단기 저항대를 계속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쵸, 네. 네,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 단기 저항대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네. 단기 저항대 밑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네, 밑에서 사는 거. 그래서 단기 저항대, 장기 저항대가 아니고 단기 저항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네. 매수하고 매도하기.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간단할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제일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타이밍으로 본다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본다면 저점을 높인다부터 한번 볼게요. 딱 보실 때 한미글로벌이거든요. 이게 네. 6월에서 7월, 6월달, 7월달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게 이 앞에 있었던 흐름이 6월, 7월이고 그리고 요즘에 한미글로벌 굉장히 핫한 종목인 건 알고 네.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한미글로벌에 대한 일봉 차트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일봉? 근데 사실상 제가 이 위를 얘기하면은 뭐 어느 순간 사더라도 수익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쵸. 제가 위를 네.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애매한 자리를 가지고 제가 확대해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본다면은
자, 요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제 확대하기 전에 저점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예,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저항대를 찾으려면은 제가 단기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점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었고 단기 저항대를 찾으려면 말 그대로 차트를 넓게 보는 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좀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네,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이것도 지금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런 저점을 지금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혹시 단기 저항대가 어디로 보이세요 혹시? 단기 저항대가 네. 지금 네. 그 빨간색 찾는다면은? 꼬리 캔들이 두 개가 보이는 여기? 네네. 여기. 네네 거기. 여기로 보이세요? 네, 그 되게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앞에 있었던 이제 저점이 시작되는 이런 과정에 이쪽에 보신다면은 여기에서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고 막히는 게 좀 보이시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를 찾을 때는 앞에서 이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렸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유진 학생이 굉장히 잘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를 찾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결한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 해결했던 게 저점을 높여주는 거 한번 봤고 네. 그리고 저항대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항대를 찾았어. 그러면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가 매수하고 매도하기라고 맞아요. 얘기했죠. 그렇죠? 네, 매수하고 매도하기라고 네.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봤으면은 유진 학생은 혹시 뭐 매수를 할 때 딱 고려하는 점이 있어요? 일봉상 내가 살 때 그냥 무턱대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쵸. 혹시나마 뭐 어디를 좀 눌려줬을 때 이런 게 혹시 있어요? 눌려줬을 때라든 어디를 돌파했을 때라든 네, 혹시 저항대를 저기를 돌파했을 때 혹시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사요? 네. 매수를?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 저항대라는 얘기는 네. 이 저항, 이쪽 가면 저항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네, 네. 저항이 걸릴 때 산다? 네. 아니요. 걸리고 나서. 나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네. 올라가면 산다. 그러면 유진 학생은 여기서 사야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사야겠네? 거기서... 뚫고 지지를 올라가면은 받는 걸 보면 여기서 이제 뭐 윗꼬리가 달리든 해서 지지 받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뭔가 느낌인가요? 저항이었던 게 이제 뚫고 올라가면 강력한 지지가 된다. 똑똑하네요. 예. 이제 저항선이 뚫고 올라가면은 네. 지지선이 되죠.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지지선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을 받았다면은 여기에 이제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이걸 가지고 뭐 지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네. 활용하면 어때요? 활용을 하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저항대를 가지고 밑에서 사서 이 저항대를 네. 팔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언제 이 저항이 끝날지를 모르니까 저항이 끝날지 모른다고? 네. 그러니까 팔아야지. 네? 저항대에서 팔아야 저항이 끝날지 모른다며. 그러면 저항대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항대에서? 그러니까 저항대를 지지선으로 네.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지지선 나올 때까지 이건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죠. 기다려야 네, 되는 네, 못 네. 사고. 근데 사실상 이 밑에서 사 가지고 여기서 팔면 어때요? 그럼 수익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수익인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일단 상황마다 다른데 네.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매수 라인은 여기 이제 60일선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따라 내려오거든요. 네네. 60일선을 어느 정도 돌파할 때 매수 네. 타이밍으로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60일선이라는 거는 60일선, 120선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심리적으로 이제 저항이 많이 걸리는 선이거든요. 그쵸. 일봉상.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종목이 좀 힘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이 저항대 밑에서 60일선을 뚫는다고 하게 된다면 네. 이걸 가지고 매수 포인트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매수를 했어. 네네. 그러면은 그냥 놔둘 거예요? 다음에 봐야 될 게 뭘까요, 혹시? 그러니까 매수했어. 매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매도를 하는 거의 과정에서는 매도는 익절도 매도고요. 네. 손절도 매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제가 꼭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 라인을 먼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놓고 익절을 언제 해야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손절을 언제 해야지 이것과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매수 매도에 대한 매수에 대한 사인을 만약에 해드린다면은 매도는 앞에 있었던 이런 저점, 그러니까 앞전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를 매도 라인으로 손절 라인? 네.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여기서 샀으면은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저항대가 어디입니까? 아까 저항대가 여기서 한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저항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저항... 만약에 뚫었어. 네. 그럼 어디 있을 거? 다음에는 그냥 수익 실현 여기까지 노려 봐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꼬리. 꼬리? 꼬리 윗꼬리? 여기? 네. 여기까지 노려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네. 근데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네. 120선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제 저항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입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수익, 아까 수익 매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단기 저항대가 여기다 보니까 일부 물량을 팔아도 되고 네. 다음번에 본다면 여기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20선이 있다 보니까 강하게 뚫어내기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이 120선 부근에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해드린다면은 이 다음번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매도, 2차 매도에 대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저항대에 걸렸을까요? 아니면은 뚫어서 올라갔을까요? 봐야 알 수 있죠. 봐야 알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걸렸어요. 딱 걸렸네요. 딱 걸려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마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본다면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해 주셨듯이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지지를 받아. 그럼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런 저항대를 잘 보시고 이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팔고 다시 떨어질 때 아니면 지지라인, 이 저항선을 다시 지지라인으로 받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몇 퍼센트, 2%든 3%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유진 학생처럼. 네,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2%든 3%든 이게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이런 저항대를 보고 이 상황마다 이거를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열심히 끼우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항대를 너무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 저항대가 지지라인이 되는지 아니면 저항대를 뚫고 다시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저항 라인을 매수로 이용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네, 저항 라인 밑에서 사서 네. 이런 저항대를 도달을 했을 네네.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점이 높여지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지켜봤을 때 매수가 유효한가요? 아무래도 앞에 있었던 제가 네. 한미글로벌 볼까요? 네. 한미글로벌 본다면은 요거 보시면은 일단은 상황 보면은 이게 딱 보더라도 저점이 딱 나왔었던 상황이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여기 위에까지는 요 위에까지는 이 위에까지는 일단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는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저점이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서 앞쪽에 힌트가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세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량을 확인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눈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추세가 저점 맞고 이 다음번까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두 번만 보고도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한 네. 두세 번 정도에 대한 이런 저점이 꾸준하게 높여주는 종목군들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글로벌을 통해서 이제 저점이 높여지는 구간에서 저항대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네. 예시 종목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한 종목을 더 얘기해드린다면 네.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한전기술이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그쵸, 알고 있죠. 네. 예. 요즘에 원전하고 또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은 몇 달 전에는 뭐 G2파워, 뭐 한신기계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쵸. 지금은 한전기술 어떻게 본다면 뭐 한전산업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한전기술에 대한 일봉이거든요. 네, 일봉. 네.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혹시 딱 봤을 때 어때요? 요거는 흐름이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본다면
저점이 여기서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혹시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 뒤에서는? 딱 거기까지는 높아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높아질 수 있는 흐름이 좀 있겠죠. 네네. 근데 일단은 보신다면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는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쭉 꾸준히 나왔었던 상황이고 네. 이 뒤쪽으로 보신다면은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요. 네, 보신다면은 저점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잡았으면은 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저항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항대. 저항대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찾으려고 하게 된다면 이 뒤쪽으로는 안 봐도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네. 앞쪽에서 저점을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저점이 여기라고 했으면은 이 저점의 고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 위에가 아무래도 저항대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네네. 계속 저항대라 하면 계속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거는 한 번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힘들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보시면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네. 60일선을 보면 돼요. 60일선. 네, 왜 그러냐면 네. 60일선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저항대라고 얘기했죠. 네네. 그러니까 60일선이나 120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뚫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쉽게 못 뚫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밑에서 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앞쪽에 있어서 이때 이런 저점 맞고 여기에 아무래도 이때 만약에 60일선이 없다거나 네. 아니면은 60일선 위에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60일선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강한 저항대가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 되시죠? 저항대. 네. 저항대. 이 정도면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다른 종목이 왔을 때 네네. 60일선을 그럼 좀 중점적으로 60일선이나 120선을 맞고 떨어지는지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시면은 그러면은 형수님 60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저항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에 닿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구간이 저항대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 네, 아무래도 60일선이나 120선 같은 경우엔 강력하게 매물이 좀 있는 네네. 이런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 종목군들은 거기를 지금 세네 번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다면 네네. 다섯, 여섯 번째 뚫어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보기에는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 이게 진짜 저항대야?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있었던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120선에서라든 아니면 61선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61선에 어느 정도 저항을 맞고 있고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저항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선을 그었어요, 제가. 네네. 일단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항대, 61선 못 들었었던 네. 이런 저항대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그어놨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저항대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느 매수? 순간? 매수. 아까 제가 매수하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돼요? 매수를 하려면은? 이 상황에서? 거래량? 거래량? 아닌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강력하게 60일선을 뚫어내는 거를 이야기를 했죠. 아, 예, 보시면은 내려오고 있는 게 네. 이게 초록색 선이 60일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죠. 네. 그러니까 이 60일선을 뚫어내면 된다. 그러니까 요걸 한번 볼게요. 60일선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선이 과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임이 있고 이런 60일선이 꾸준하게 좀 내려옴을 보이다가 언제 뚫어낼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때 60일선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그날 있겠죠. 그날 종가요? 이날 뭐 종가에 사든 아니면은 뚫어낼 때 사든 뚫어낼 때? 아니면은 네. 종가 때 이거를 뚫어내고 버텨준다라고 네. 할 때 사든 그거는 이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던 상황에서 60일선이 더 내려오면서
뚫어내는 모습을 보였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 매수를 했어요.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그러면? 네. 그 저항대에서요. 저항대. 그렇죠. 여기서 한번 팔아야겠죠. 네. 네. 여기서 팔고 아니면 여기서 팔고.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저항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걸 가지고 지지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저항대를 가지고 매도를 하는 구간을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신다면 이 종목은 아까 손절 라인, 손절 라인 얘기했죠. 손절 제가 매수했으면 손절해야지라고 얘기했죠. 그 전, 앞에 있었던 저점이 여기다 저점. 보니까 여기 네. 여기다 보니까 여기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 라인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 설정을 했고 앞에 있었던 저점이 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이 두 곳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해드렸었죠. 과연 이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 일단 저항대 한번 맞았어요. 그렇죠. 네. 일단 1차적으로 챙기실 분들은 이때 챙기시면 되겠죠. 네, 챙기시면 되는 거고. 아 근데 나는 이 위에까지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나머지 있는 뭐 반은 이 앞쪽에서 저항대에서 팔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에 대한 물량을 이 다음 번까지 노려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120선이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로 다음 날 매도 물량이 나와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항대를 활용해가지고 매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투자하는 관점 그리고 수익주에 대해서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 그리고 손절하는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잘 있는지 응용해갖고 매매 포인트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항대를 이용하는 매수 매도이기 때문에 좀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수익 허규쌤과 함께 이제 스윙 종목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요. 방송 시간 안에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규쌤과 함께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저희가 보충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허규쌤과 함께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쪽집게 과외방을 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TV 방송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 저희가 무료 쪽집게 과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외에 또 전용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함께 호규쌤이 이제 시황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종목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라이브 강의도 열어서 여러분들께 추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 맞춤 대응 전략, 테마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완벽한 매매, 퍼펙트 매매를 위한 호규쌤의 히든 기법을 또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시는데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쪽집게 과외방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쪽집게 과외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승부사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74번 7777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고 11월 한 달간 저희가 무료 교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규쌤과 함께 이제 퍼펙트 스윙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현 시장에 맞는 또 전략을 새로운 무기를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냥 종목을 사야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접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저항대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했처럼 네. 이거를 지지받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다시 이용을 해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이런 한전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 본다면은 제가 이렇게 종목군들을 찾는 것도 네. 지금 보면은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뭐 얘기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종목군들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면은 제가 이런 쪽집게 과외방에서 이제 과외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는 상황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월요일 1시 30분 되면은 네. 네, 그리고 장중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상황을 오늘은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는 라이브로 현 시장에 대해서 오후장을 함께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요런 테마랑 그리고 오늘 해드렸었던 강의에 부합되는 종목이 있다면 또 설명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송일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 쪽집게 과외방에서는 TV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또 11월 한 달 동안 송일쌤과 동고동락하면서 네. 또 열심히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의를 계속 이어서 네네.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네네. 이게 저항 때는 그쵸? 뚫고 매매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게 좀 강해요? 저항 때 밑에서는 매매하기가 약간 또 저항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아, 생각의 전환? 네. 아, 아무래도 저는 일단은 이런 저항대를 빠르게 뚫고 올라가면 그만큼 그 종목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종목은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기다리기가 좀 찾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이라든 단기 매매가 좀 힘드신 분들은 사놓고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단타 그리고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종목군들이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올려주고 있거나 그리고 강하게 이제 60일선이라든 120선을 어느 정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단기적인 공략으로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제가 단기적인 매매로서도 매매할 수 있는 뭐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무기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익적으로 네, 수익 매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무기도 알려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네. 게 남아있을까요? 좀 더 얘기를 네.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유진 학생의 얘기를 듣고 네네. 이런 저항대가 약간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앞쪽에 이제 한전 기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 그냥 보기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 앞쪽에 있었던 최근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은 이 종목은 봐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고 잘만 확인을 했다면은 네네. 앞쪽에서 이런 6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얘기해드리고 있는 거는 장기 저항대,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었던 이런 저항대를 찾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포착을 했을 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리를 찾으라고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만 원, 뭐 5천 원, 5만 원 이런 자리에서 단기 저항이 걸릴 확률이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팔고 싶은 자리예요. 네, 사실상 유진 학생도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도 아 내가 9,950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만 원에 팔아야지, 내가 5천 원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라운드 피규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리가 온다면은 심리적으로 매도세가 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무래도 저항대가 좀 생길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실 수 있는 뭐 선이 120선하고 60일선이 대표적인 이런 선인데 이런 선을 어느 정도 뚫고 가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있다. 어느 정도 뚫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뚫어내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종목군들도 그쪽 라인에서 꼭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60일선, 120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만 원, 5천 원 그리고 딱 떨어지는 자리 있잖아요. 뭐 12,000원 뭐 이런 자리도 눈여겨보신다면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거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제가 이 종목은 60일선에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저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항대 잡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할 수 있을 때 항상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60일선을 뚫어내야지 어느 정도 이런 강력했었던 이런 저항 구간을 좀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해드렸듯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를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윗꼬리가 좀 달릴 수가 있어갖고 실시간으로서 확인을 하면서 샀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유진 학생이 얘기해 주셨듯이 종가에 보고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그리고 이 60일선을 뚫어내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사셨으면은 꼭 저항대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앞쪽에 있었던 이런 저항대 구간을 꼭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수익 실현을 해야지 예, 다음번에도 이제 지지를 받으면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꼭 손절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저점. 네. 근데 사실상 이런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만약에 추세가 꺾여서 내려왔어. 네. 그러면 제가 손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얘기했을지 혹시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제가 왜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 꼭 손절을 해야 될까? 전저점을 이탈하면? 네네. 매도세가 좀 강해지나요? 매도세가 강해질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저점을 이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전저점을 깨지죠. 이탈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네.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네네. 높겠죠. 그쵸. 이렇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보시고 꼭 그때 이탈을 했을 때는 매도 포지션, 손절 포지션을 꼭 가지셔야지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본다면은 뭐 마이너스 폭이 어떻게 본다 10% 20%에서 파는 경우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저점 꼭 보시고 추세가 좀 이탈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손절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그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째 계단이잖아요. 네, 두 번째 계단이죠. 근데 아까 그 한미글로벌 차트는 세 번째였잖아요. 네네. 그 기준은 좀 어떻게 잡을까요? 그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두 개에 대한 저점이 꼭 나와야 돼요. 두 개 네.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상. 예, 두 개 이상 나오면 제일 좋고, 근데 두 개 이상에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네네. 있고, 그리고 세 번째에 나오면서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별로 보시다가 60일선을 언제 뚫는지를 보시면서 저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두 번인지 세 번인지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요. 저점이 두 번째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 다음번에 60일선을 뚫어내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올라갔을 때 60일선을 뚫어내면서 매수 사인 할 수 있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건지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네. 단기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60일선을 뚫는 자리에서 매수. 그렇죠. 그리고 저항대 부근에서 1차 수익 실현. 그렇죠. 1차 수익 실현. 그다음에 전고점에서 2차 수익 실현. 맞나요? 그러니까 1차 수익 실현 네. 그리고 저항대에서 저항대에서 1차 수익 실현이고 네. 그리고 위에 보신다면 이제 이렇게 120선이 위에 있잖아요. 또 다른 이평선에서 이제 60일선을 네. 뚫어냈고 120선이 위에 있다면 이 네. 120선도 뚫어내기 굉장히 힘들겠죠. 네네. 이때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느 정도 다다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또 한 번에 매도를 좀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네. 반매도, 그러니까 네네. 한 번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매도에서 세 번에 나눠 갈쳐 파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분할 매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할 매도. 그래서 분할 매도를 꼭 하셔갖고 1차적으로 꼭 팔 수 있는 시기 때는 어느 정도 이 저항대에서 1차적으로 매도하시고, 그리고 120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또 저항대가 왔을 때는 한 번 더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겨내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번 팔고 그리고 나중에 지지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네. 수 있다라고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 1교시에서는 호규쌤과 함께 퍼펙트 스윙 과목에서 좀 이평 단기적으로 저항대에서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매도해서 좀 짧고 치고 빠지는 전략, 오히려 그 저항대를 이용하는 매매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일단 퍼펙트 스윙이라는 과목
주식이 현 시장에 맞는 그에 맞는 무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윙 관점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항대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또 단기적으로 단기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배워봤는데 오늘은 또 스윙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잖아요. 네네. 그 또 보여주실 차트가 있나요? 혹시 이것을 네. 살짝 응용을 하면 혹시 이해를 하실지 응용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응용을 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항상 또 기본을 이야기를, 배우면 심화를 배워봐야 심화를 배워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가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던 게 기초분이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살짝 제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100% 네. 똑같이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 아예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살짝 상황마다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네,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에버다임. 혹시 이 현대에버다임 뭐 굉장히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옆으로 살짝 한번 이동을 해갖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리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헷갈리죠. 좀... 이게 진짜 저점인지 아닌지 네, 이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헷갈려요. 이 종목은. 그렇죠. 네, 제가 네. 느끼기에도 확실하게 저점을 잡은 상황이 아니고 애매하게 올라가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눌려주는 상황이 확실하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윗꼬리가 나왔어. 네네. 그렇죠. 윗꼬리가 나왔죠. 윗꼬리가 나온 상황에 사실상 제가 얘기해드렸었던 거는 저점을 높여주고 여기서 사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상.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기는커녕 올라가다가 저항대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심리적으로 이 자리에서 120선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 120선을 뚫는지 못 뚫는지 네. 그리고 이 61선이 있거든요. 61선을 이겨내면 제가 사라고 이야기해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은 61선을 이겨내지도 못했어. 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관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봤어요. 근데 61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신기하게 120선을 못 들었어요. 네. 그렇죠. 못 들었죠. 네네. 그러면 이만큼 120선이 지금 강하게 저항이 잡혀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이런 120선이 못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사야 돼요, 일단. 120선 밑에서 네, 사야 네. 되죠. 120선 다음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그렇죠. 120선 밑에서 사야 되고 이 61선 위에서 사야 돼요. 이 안에서. 네. 되게 짧네요. 되게 짧죠. 네.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61선을 이탈하는 순간 이게 아까 심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선이 네. 저항대가 됩니다. 네.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61선을 이탈을 하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 이 120선을 뚫어낼 때는 일부 물량을 팔아야 되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역시 응용은 좀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이런 종목 매매 안 할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잘만 보면은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저항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항대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저항대. 거예요. 저항대가 지금 120선이 저항대거든요. 네. 근데 120선을 뚫어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계속 뚫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뚫어내지 못했는데 61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이게 잘 봤다면은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쭉 보신다면은 이게 오늘 이렇게 뚫어내요. 오늘이거든요. 그럼 이때 사도 돼요? 이때 사면 안 되고 안 돼요? 제가 밑에서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제가 그러니까 네. 이런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항대를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61선을 뚫어내면 사야지라고 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사실상 이런 저항, 120선이라든 아니면 61선 같은 경우에 네. 저항을 받는 것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밑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저항선, 지지선이 다시 한번 60일선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손절을 하고 이 저항 라인을 뚫어낸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저항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을 하신다면은 또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얘기하는 게 아까 지금 뭐 61선을 뚫어내서 사야지 어떻게 본다면 교과서적으로 딱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살짝 이런 저항대를 변형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은 뚫어내지 못하는 이 120선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본다면은 스윙 종목이잖아요. 스윙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 4거래를 뚫어내는 걸 보고 이 밑에서 어느 정도 이 8,000원 부근에서 포인트를 잡으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 단기적인 저항대만 열심히 찾아본다고 하면은 또 다른 어떻게 본다면 스윙을 할 수 있는 이런 매매에 대한 무기를 또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저항대 응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힘들죠, 이게. 찾기 힘들죠. 근데 이게 사실상 이게 네. 찾기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120선이라는 거를 힌트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네네. 보시면은 120선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이렇게 보신다면 계속 저항을 맞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찾기 쉬웠었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진하게 61선하고 120선을 가지고 진하게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눈에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계속 이걸 가지고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은 어렵지 않게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일단은 앞에서 좀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으로 또 강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네, 그래서 원칙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점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걸 보신다면은 앞쪽에서 이야기해드렸듯이 한미글로벌 저점을 높이는 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저점 높이는지 1번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저항대 찾는 거 이것은 사실상 저항대가 눈에 딱 보이는 자리였었잖아요. 앞쪽에 네. 있었던 이런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찾기에는 좀 쉬웠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대를 쭉 찾았었던 상황이었었고 근데 저항대를 찾았으면 이 저항대 밑에서 61선, 61선을 뚫어내는 걸 보고 매수 포인트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익절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꼭 전저점에서는 꼭 저점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저점 안에서는 손절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저점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꼭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 또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앞쪽에 있었던 이 저항대에서 한번 팔고 그리고 위에 이제 120선이라든 이런 장기 평선이 있으면은 두 번째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익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으니까 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익절 자리까지 노려보시고 꼭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무조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요거 디뎠으니까 또 갈 거 아니야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또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는다면 또 한 번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본다면은 저항선을 지지를 또 받는다게 된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노려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좀 들으셨을 텐데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입장하셔가지고 호교쌤이 좀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 종목이 단기 저항대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 거는 좀 별로 싫어하고 근데 이 종목을 찾았는데 2,500원 선이 단기 저항대로 보이는데 혹시 맞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게 훨씬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볼까요?는 여러분들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제 의견을 듣고 한번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자신감 있게 한번 물어보시고 제가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드릴 테니까
하니까 네. 잘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호규쌤과 함께 쪽집게 과외에서 많이 공부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가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수강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불개미 승부사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는 7777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쉬고 2교시에서 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